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제가 오늘 삼산체육관에서 선수들의 경기를 계속 중계를 하면서 느낀 점이 정말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전진 패스 올라가는데요. 막혔죠. 이강. 이강의 득점. 자, 이강입니다. 자, 김무빈. 요리조리 스피드 무브 올라가는데요. 오, 빙글빙글 두 바퀴나 돌고 들어갑니다. 네. 김무빈의 득점. 라고 얘기를 했죠. 마치 이제 제가 듣기에는 어때요? 저 잘했죠? 라는 느낌이어서. 아, 그게 무슨 뭐 칭찬받을 일입니까? 네. 자, 작전 타임이 선언됐죠. 네. 먼저 인천 전자랜드가 작전 타임을 가져갔습니다. 네, 두 바퀴. 두 바퀴 네. 반을 더 리바운드 과정에서 분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네. 자, 결국에는 메이드가 돼야 하거든요. 이 득점은 굉장히 행운이 따라줬던 득점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앞쪽으로 전진 패스 올라가는데요. 막혔죠. 이강. 이강의 득점. 그러니까 조금씩 득점을 하면서 아직은 큰 점수차가 나지는 않고 있어요. 백샷. 네, 김무빈의 득점이었고요. 네. 자, 생각보다 점수차가 자 장석준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네. 자, 이 장면에서 김무빈의 득점. 자, 백샷으로 연결이 됐고요. 바로 이제 라인 안쪽 들어오자마자 던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석 선수도 하이파이브 났네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손재원 선수도 좋아요. 네, 여유 있게 김무빈 다시 한번 백크샷 연결됩니다. 자, 이제 경기는 석점차. 네, 조금은 좋네요. 그렇습니까를 이승준에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이거를 뭐 이제 피해야겠어요. 자, 이제 경기는 석점차. 1분 안쪽 시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석준 다소 먼 거리에서 윤여찬입니다. 윤여찬 투 포인트. 자, 어린 선수들이 이제 심판들이 묶어주는 장면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 패스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장석준 침착하게 해결했습니다. 네. 예, 6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네. 손재원 선수가 골밑에서 곧바로 득점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패스에 이은 장석준의 득점이었고 네.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상들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달려왔던 네. 이강이 인터셉트를 성공했고요. 장석준. 오우, 장석준을 올려놨습니다. 자, 쉬운 득점 장면은 아닌데 잡지 못하고 있는 전자랜드거든요. 네. 조금 더 한 번 더 재정비를 해서 나오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손재원 선수가 뺏기는 장면은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었고요. 네. 충분히 기회를 살렸다면 조금 더 따라붙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죠. 자, 지금은 장석준 선수 수비수들을 앞에 놓고 좀 편안하게 득점 올려놓는 모습입니다. 네, 타이밍을 한 차례 뺐으면 자, 이제 30초인데요. 네. 장석준 뒤로 다시 한번 연결해 줄 거. 이강. 이강의 엔드원. 네.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네. 자, 추가 자유투를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이제 KGC에게 자, 이제 전자랜드에게 뭐 작별을 고하는 쐐기타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마음은 알죠. 엔드원을 사인 받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자, 신발끈이 자꾸 풀리네요. 네. 마지막에